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보다 중도금을 일찍 지불한다면, 매도인은 원래의 중도금 날짜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혼동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영상을 꾸며볼 건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약속 기일보다 중도금을 일찍 넣었을 때, 매도인은 그 중도금을 무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해제할 수 없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로 일어나죠. 예를 들면 5억 원의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6억 원 이상으로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 이때 매도인은 5천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할 테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5억 원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약속보다 빨리 중도금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도금이 유효하게 입금되었다면 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까요. 민법 565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법 565조는 해약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1항에 보시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하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에 들어갔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약정이 있었다면 중도금 지급이 이행에 착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약속보다 일찍 중도금을 넣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행의 착수로 볼수 있느냐, 매도인은 파기할 수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속 기일보다 일찍 중도금을 넣어도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순간부터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전 민법 565조에서 보셨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게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약정을 통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넣고 계약 이행을 주장하는 것, 매도인이 이걸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수인은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중도금 이행의 착수로 인정하지 않는 또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금액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했다면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 날짜 전까지는 돈을 주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본인의 권리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한의 이익은 매도인에게도 있어요. 중도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의 특약으로 매수인은 중도금 입금일 이전에 매도인과 상의 없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통해서 매도인도 본인의 기한의 이익을 정당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운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중도금이 있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기한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단, 매도인도 특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중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매수인이 갑자기 중도금을 입금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은요. 매수인이 미리 입금하는 그 중도금은 약속한 중도금 전체가 아니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억 원의 매매 계약에서 5월 30일까지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5월 15일에 1천만 원을 미리 입금하고 5월 30일에 나머지 3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1천만 원이 입금된 5월 15일부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1천만 원이 들어간 5월 15일을 중도금 이행의 착수일로 보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최소한 매매계약 한두 번 정도는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내용 중요할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본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내용 때문이에요. 구독자 쑥쑥이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과 상관없이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내용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쉽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요. 다음 영상은 쑥쑥이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